55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펄어비스이고요. 매수가가 11만 원에 비중이 46%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자체는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도 거의 뭐 유일하게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시고 비중도 크셔가지고 이분도 대응이 굉장히 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펄어비스는 어떻게 좀 볼까요? 펄어비스가 네. 붉은 사막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네. 게임 종목들이 그 중국 판호허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판호허가 이슈가 재작년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 이슈를 타고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지라. 근데 또 최근에도 판호가 이슈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 들어왔었고 올 초에도 연달아서 같이 함께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한학년 해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게임주 전반으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주들까지도 이제 번지게 됐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반등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더 추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게임주들이 보통 이제 계절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제 분기가 보통 4분기 겨울방학 수혜주로도 엮여 있고 이 붉은 사막을 또 뛰어넘을 만한 신장 모멘텀이 또 나와야지만 또 11만 원 구간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멘텀이 길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실 경우에 89,000 원대, 그러니까 9만 원 살짝 못 미치는 구간까지 극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단가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네. 9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는 좀 털어내시고 추가 움직임을 보면서 종목을 더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 포지션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이슈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9만 원 선까지 회복이 나오더라도 비중을 대폭 줄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